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1% 가까이, 코스닥은 1.3% 상승 탄력은 조금씩 더 높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반등이 좀 더욱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반등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저께도 미국 상승은 이뤘지만 우리나라는 상승하지 못했지만, 전일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좀 변동성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엔화 강세가 워낙 강세로 만들었고, 이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좀 수월한 여건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연말 장세답게 좀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당분간 좀 거래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초부터는 다시 한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하고, 좀 특히나 좀 반도체 업종 자체가 전망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좀 반등세가 훨씬 더좀 뚜렷하게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업종별 신남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결국 박스권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참여자분들께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중국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성이 좀 선회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또한 입국자에 대한 흐름들과 지금 여행에 대한 부분들의 경보가 해제되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눌렸다가 다시 상승 흐름 나온 점에서는 전고 좀자리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약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국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현재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장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추리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